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 과제 주한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컨텐츠는 바로 유튜브의 수익,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전이랑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저를 말씀드릴 것 같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생활을 하고 있는 미쿠가제 잔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제 유튜브 수익은 제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네, 이 유튜브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 한 말쯤에, 2019년 한 11월 달쯤에 그때부터 구독자 1000명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2019년 말부터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씩 나기 시작을 하다가,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게 진짜, 요거는 진짜인데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유튜브로 이렇게 유인을 한 굉장히 큰 요인이 돼요. 네, 그래서 이때 2019년도 이렇게 조금씩 가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제 구독자 수도 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지면서 수익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이 이게 2020년도 한 말까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하게 계속 네,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익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참고로 제 구독자로 말씀드릴 것 같다고 하면은 제 구독자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가파르게 오르다가 한 2021년도 이후부터는 예,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익이라는 게 가파르게 오른 이유는 구독자 수도 있겠지만, 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유도 있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때부터는 높은 수치로 계속 유지를 했었죠. 네,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 이제 거의 마지막 와가지고, 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뭐 일자리들도 이제 거의 다 재택근무해서 다시 회사로 나가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 뒤로부터 점점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네, 유튜브를 정말 많이 안 보더라고요. 네, 많이 사람들이 안 보고,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이 유튜브가 2021년도인가 2022년도부터 이 쇼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쇼츠를 엄청나게 개발을 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틱톡 있지 않습니까? 틱톡이 진짜, 야, 이 짧은 동영상의 최강자 아닙니까? 예, 최강자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도 따라하고 뭐 페이스북도 따라하고 뭐 그거 이외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앱들이 이 틱톡을 따라하게 됐는데, 이렇게 틱톡을 따라하게 되면서 유튜브 역시 틱톡을 따라하게 되면서 이 유튜브 쇼츠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이제 끝나가고, 네, 그리고 이 유튜브 쇼츠도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쇼츠를 보게 되니까, 네, 사람들이 네, 그냥 기존에 있었던, 아마 제 영상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제 구독자 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뭐 많이 줄어들지도 않고 많이 늘지도 않고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네, 구독자 수로 이제 비슷한 컨텐츠를 올리면서 높은 이런 수익률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그리고 이 유튜브 쇼츠가 계속해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게 되면서 유튜브 수익이 진짜로 2023년도 가서는 반토막 났습니다. 정확하게 반토막. 예, 그래서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한 예, 2022년 말부터 계속해서 제 수익은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으면서 계속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맨날 흘리고 있어요. 네, 맨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으면서, 예, 그러면서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해가지고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이랑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수준은 예, 유튜브 수익률은 예, 제가 경험을 했었을 때는 수익률 반토막 났다. 50%로 수익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런 광고료 같은 것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덜한다라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긴 영상보다는 이런 쇼츠들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쇼츠들을 정말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아, 이거는 제가 주식 이외에 제 수익이 대부분이 수익이 전부죠. 수익이 전부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수익이 절반으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 요즘에는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식 시장도
조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주식이 가장 예, 피크였을 때가 2021년도였거든요. 2021년도에 엄청나게 주식이 피크였다가 지금 본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 자산도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제 예, 이거 임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 임금도 이렇게 반토막이 나고 아 진짜 요즘 들어서 굉장히 지금 찹찹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예, 유튜브 하면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유튜브를 해야지 뭐 나중에 조금이라도 돈 이제 들어오는 걸로 뭐 2차 수입이나 뭐 3차 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잘 벌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빵빵 터져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빵빵 터져주는 거 그것만 믿고 예, 만약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예, 뭐 관두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접는다고 하면은 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라고 제가 네, 여러분들한테 단호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유튜브 이 수익이라는 게 야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2019년도 이후로 2020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수익이 계속 오르면서 제 구독자 수도 계속 오르면서 이 수익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구독자 수는 계속해가지고 우상향을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이제 꾸준히 만든다고 하면은 수익은 계속 예, 우상향을 하겠구나. 예, 구독자 수도 우상향을 하고 그리고 예, 수익도 우상향을 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예, 이 유튜브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뭐 한간에는 뭐 유튜브 하면은 돈 잘 버니까 막 너도 나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지금 뛰어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예,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그 유튜브를 한다는 예,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예, 제 주변에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그때 하시던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예, 저같이 그냥 계속 이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는 없고 그냥 예전에 그 했었던 그 유튜브를 뭐 그냥 없애기는 그러니까 뭐 취미 삼아 뭐 한 달에 하나씩 올리거나 뭐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유튜브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솔직히 너무나 어려운 거다.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도 예, 주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버틸 그런 여력은 되기는 되는데 예, 주식도 빨리 오르면 좋기는 좋겠죠. 그러기는 그렇지만 유튜브 이렇게 하다가 하나 이렇게 빵 터졌다고 해가지고 뭐 예, 뭐 회사를 뛰쳐나온다네 무슨 사업을 접는다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유튜브 수익은 우상향만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수익은 이렇게 반토막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벌던 게 반토막이 나니까 요즘 들어서는 진짜 네, 이 돈 쓰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크레딧 카드 값이 저는 예, 별로 안 쓴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 기본 생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생활비가 있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 값이 이제 매달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진짜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예, 제가 유튜브로 버는 게 어느 정도 있으면은 제가 이제 모아둔 돈이나 이런 주식에서 이제 돈을 안 끌어와도 되는데 예, 조금만 끌어와도 되는데 요즘 들어서는 돈을 너무나 많이 끌어와야 되니까 좀 굉장히 짜증나는 감이 없지 않아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 뭐 한풀이도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여러분들도 또 많이 궁금해하실 거 아닙니까? 이 과연 이 유튜브 수익률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이랑 이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많을까봐 이렇게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봤고요. 예, 저는 예,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뭐 구독자 수도 늘리고 예, 수익률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려고 네, 계속 이렇게 좀 많은 것을 한번 찍어 보려고 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 전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버!